네, 지난 21일 법사위에서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나온 증인들의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회피하고 말 바꾸기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모독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혜병 특검법이 왜 필요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청문회였습니다.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 보다 진전된 내용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종섭 전 장관은 7월 30일 날 사건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다라는 수사 결과 보고서에 자필 서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필 서명이 취소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8초입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7월 30일 1날 결재라고 7월 31일 날 11시 54분에 대통령실에서 전화가 옵니다. 이때 통화 시간은 2분 48초입니다. 2분 48초 동안 통화한 뒤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는 8초 뒤에, 바로 8초 뒤인 11시 57분 00초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합니다. 그리고 이첩을 보류시켜버립니다. 이게 진실입니다. 통화 직후 박진희 군사보좌관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전화를 거는 시간은 8초밖에 안 걸렸는데 휴대폰에서 김계환 사령관 이름을 검색해서 찾고 전화하는 데만 해도 5초 이상 걸릴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받자마자 곧바로 취소시킵니다. 생각할 틈이 없이 곧바로 자신의 서명 결재, 자필로 서명한 그 문건을 취소시키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화는 대통령이 직접 전화했거나 대통령의 경로를 직접 듣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8월 2일, 8월 2일은 또 중요한 날입니다. 이렇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훈 대령은 경북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휴가 중이던 대통령이 이종섭 전 장관, 우크라이나에 출장 중인 장관에게 개인 휴대폰으로 세 차례나 전화를 합니다. 그세 차례 전화를 하는 도중에 박정훈 대령은 보직 해임이 됐고, 그리고 그런 통화가 있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전화하고 임기훈 국방비서관은 국방부 유재현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해서 결국 이 기록을 회수해버립니다, 그날. 자, 이런 사실들이 보다 명확하게 지금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공문서를 통한 협조가 아니라 전화로 이첩을 보류시키고 전화로 사건 기록을 회수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압력과 협박이 없었는지를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국가 시스템이 이렇게 문서 없이 전화 통화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서 자칫 국가가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할 말이 없겠구나라는 그런 시스템의 붕괴도 우리가 목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최혜병 사망 사건 관련해서 수사 보고를 받았던 이종섭 전 장관은 자신이 7월 30일 날 직접 손으로 결재한 수사 보고서 문건은 공문서이고 취소한 적이 없다. 문서로 취소한 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경찰로 이첩하겠다라는 그 공문서는 여전히 유효하고 그 공문서에 따라서 경찰에 이첩한 박정훈 대령은 항명이 아닌 것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이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자, 최혜병 특검법은 우리 민주당에선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특검에 참여했던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 특검이 끝나고 나서 그 국정농단 특검팀이 특검법 해설이라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에 나온 얘기를 들려드리면서 특검법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 등의 사건을
대통령 등의 영향권 안에 있는 검사가 처리하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이 보고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보고서를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작성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이제 최혜병 특검법도 대통령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